안녕하세요. 정일TV 최종일입니다. 이미 3명을 죽인 왕옌칭 일당은 이 강서성을 지나 안회성으로 갑니다. 안회성은 왜 가냐? 바로 황산이 있었기 때문이죠. 중국 10대 명산 중에서 이 첫 번째로 손꼽히는 안회 황산이었습니다. 네, 여기는 우리 한국 손님도 많이 가는 곳인데요. 왕옌칭 일당도 뭐 언제 잡혀서 총살 맞을지도 모르니까 이 하루를 보내도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걸 구경하며 보낼 계획이었습니다. 그들은 지금 한참 기쁜 마음으로 이 흥얼거리며 운전하고 있습니다. 네, 하지만 이때 한참 운전하던 왕옌칭이 갑자기 긴장합니다. 네, 바로 뒤에 한 백색 승합차가 몇 시간 동안 그냥 딱 붙어서 따르고 있었던 거죠. 왕옌칭은 뒤에 창문을 툭툭 치며 신호를 줍니다. 네, 이 들어가는 자리가 없어서 뒤에서 두터운 담요를 덮고 이 와들와들 떨고 있던 숭즈쥔과 짱더를 부른 거였죠. 네, 그리고는 왕옌칭은 혹시나 해서 이 속도를 늦춰봤지만 백색 승합차 역시 속도를 늦추며 뒤따라 옵니다. 자, 요것들 봐라. 왕옌칭은 씨 웃으면서 곁에 공구 상자에서 도끼를 꺼내 허리에 찹니다. 네, 이어 얼마 안 지나서 차량이 적은 한적한 곳을 지나자 이 뒤에 승합차는 쌩 하고 초월합니다. 네, 그리고는 급정거로 왕옌칭 차량 앞을 확 막습니다. 왕옌칭과 숭즈쥔 짱더는 차에서 내렸고 그쪽 백색 승합차에서도 이 다섯 명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립니다. 네, 그들이 손에는 시칼과 몽둥이가 있었으면 얘들아, 이 교통비 5천 위엔이다. 없으면 그 트럭을 놔두고 꺼져라. 그럼 오늘 목숨을 살려주지. 네, 그 말을 들은 왕옌칭은 씨 웃으면서 야, 내 여기 여행하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내야 되니? 하며 허리 춤에서 도끼를 빼듭니다. 네, 이어 뒤에 있던 짱더와 숭즈쥔도 이 비수를 빼들고 천천히 강도들을 향해 다가갑니다. 야야, 너네 진짜 뭐 해보자는 게 뭐야? 우리 쪽수가 더 많은데? 네, 그 다섯 명의 강도들은 오히려 왕옌칭 일당이 슬슬 달려들자 당황해하며 겁을 먹습니다. 그리고 이때 악! 하고 그 강도들 중에서 이 한 명이 목을 쥐고 쓰러집니다. 그리고 다른 네 명은 그쪽으로 돌아보니 어떤 한 둥글둥글하고 금실한 아줌마가 그중 한 명을 그냥 비수로 목을 내리 찍은 거였습니다. 그 장면을 보고 강도들은 멍해서 바라봅니다. 네, 사실 아까 왕옌칭은 트럭에서 내릴 때 쇠메이한테 자신이 비수를 건네줬던 겁니다. 어이 아줌마, 조용하게 다가가서 저 뒤에서 한 놈을 찍어버려. 이어 왕옌칭 3명은 도끼를 들고 와 하고 달립니다. 그냥 1-2분이 혈투가 끝나자 나머지 강도 4명도 그냥 쓰러집니다. 왕옌칭 일당은 짱더가 팔에 칼을 좀 맞은 것 빼고는 다른 손상은 없었는데 이 강도 5명은 모두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합니다. 네, 이건 뭐 아무리 악인들이 운수가 안 좋아서 다른 더한 악인들한테 당한 꼴이 되었죠. 그들은 호주머니를 다 털어서 이 몇백 위엔을 챙기고 이 시체들을 그들이 백색 승합차에 쳐넣습니다. 그리고는 문을 콱 닫아놓고는 비상등을 켜고 네, 가버립니다. 그때는 지나가는 차량들이 많지 않아서 그냥 발견되는 시간이 오래 걸렸답니다. 그 지나가는 차량들도 다들 그냥 지나가면서 저 차는 비상등을 켜고 쉬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었죠. 그들은 그렇게 탈옥 후 며칠 만에 이 8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된 겁니다.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. 그렇게 쭉 지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출출해 났답니다. 길에서 식당을 하나 찾아갖고 이 저녁을 먹습니다. 네, 아까 놀란 가슴을 달래며 이 달달하게 한잔 합니다. 그리고는 쇠메이한테도 한잔 권하며 칭찬하죠. 아, 아줌마 아까 뭐 있었어? 네, 그렇게 또 잔을 몇 번 돌립니다. 이젠 쇠메이 이 아줌마는 얘네를 그냥 따라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그냥 똑같은 흉측한 일원이 되어버린 거죠.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 전에부터 아마 한 마리 흉악한 악마가 들어있었을 겁니다. 그리고 왕옌칭 일당을 만난 뒤에 그 봉인이 해제되어 막 그냥 악마 본성을 드러내게 된 거죠. 네, 그렇게 배도 뚱뚱하게 잘 불렀고 이 술도 알딸딸하게 잘 된 후 그들은 나옵니다. 그리고는 또 기분 좋게 차에 오르려 하는데 에? 이게 뭐죠? 글쎄, 차 앞에 바퀴가 그냥 툭 터져 있네요. 다른 바퀴들도 확인해 보니 그냥 다 그냥 툭 터져서 헐쭉하게 있었답니다. 네, 그리고 그 바퀴를 자세히 보니 바퀴마다 다 그냥 칼로 찍은 자국이 있었답니다. 이게 누구 짓이야? 그들은 엄청 빡쳐서 그냥 주위를 둘러보니 한 자동차 수리점이 보입니다.
네, 바로 이 자동차 수리점에서 고의로 얘네 자동차 타이어를 빵꾸 내고 와서 갈아라 이거였죠. 이런 죽일놈이 안후이인들. 네, 중국에는 험악한 곳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황산이 있는 이 안후이란 곳이 제일 어두웠답니다. 이곳은 황산이란 이 풍경구 때문에 관광 손님이 많으니 이 자유여행으로 다니는 사람들 또한 많았죠. 그리고 많은 안후이 본지방 사람들은 그런 관광객들을 그냥 많이 습격했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치안이 좋아져 괜찮습니다. 80년대에는 안후이 사람이라면 다들 그냥 슬슬 피할 정도까지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 안후이는 요번엔 그냥 잘못 건드려도 단단히 잘못 건드렸죠. 야, 안후이 사람 하던데 얘네 그 소문 이상이네. 우리 이것들을 아주 제대로 본대를 한번 보여주자. 그들은 연장을 품속에 숨기고 그 자동차 수리점으로 그냥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걸어갑니다. 네, 그리고 자동차 수리점 문을 열자 이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있었답니다. 그중 한 명은 롤리중이라고 부르는 노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쪼광화라고 부르는 청년이었답니다. 어, 왔니? 어, 어떻게 차 어디 고장났니? 그 둘은 서로 마주보면 그냥 더러운 웃음을 지으며 서로 키득키득 댑니다. 지들이 벌인 짓을 지금 그냥 아주 즐기고 있는 거였죠. 왕현칭은 도끼를 꺼내며 어이, 니들 오늘 똥 밟았다 라고 하며 마구 내리찍었답니다. 네, 이어 뒤에 다른 부하들이 들어왔을 땐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죠. 얘들아, 빨리 뭐가 있는지 잘 뒤져보고 이리 떠나자. 그리고는 왕현칭과 쇠메가 이 타이어를 갈고 숭즈진과 짱더가 이 가게 안을 샅샅이 뒤집니다. 네, 이어 한참을 지나서 이 타이어를 거의 갈았는데 짱더가 막 달려옵니다. 형님, 제 쪽을 샅샅이 뒤졌는데 현금 900위원이 나왔습니다. 그래, 알았어. 이것도 뭐 다른 관광객으로부터 사기쳐서 받아낸 돈이겠지. 우리 지금 많은 사람을 도와서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거다, 들었니? 라고 하며 그냥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. 이때 또 숭즈진이 막 달려옵니다. 형님, 우리 죽인 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아십니까?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. 사기꾼 놈들이겠지, 뭐 또 있겠니? 아닙니다, 형님, 이걸 보세요. 네, 숭즈진은 왕옌칭한테 종이 한 장을 건넵니다. 왕옌칭이 그걸 받아보니 형사 판결문이었습니다. 네, 아까 그 죽인 노인 롤리중은 전에 여자를 강간한 죄로 이 4년을 판결받고 감방 생활하다가 나온 거죠. 근데 이 변태 롤리중은 그게 뭐가 좋은 거라고 이 판결문을 그냥 베개 속 안에다 감춰두고 있었답니다. 그리고는 매일 밤 그 강간했던 그날을 꿈꾸며 그냥 잤던 걸까요? 야야, 안후이성은 아니되겠다 야. 황산이고 뭐고 뜨자. 이거 뭐 반나절 동안 7명을 만났는데 뭐 다 강도의 사기꾼 강간범이냐. 야, 여기서 못 살겠다. 우리 여기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자. 네, 안후이성은 이런 무서운 줄도 모르는 하루살이들도 그냥 피할 정도였습니다. 80년대는 그렇게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답니다. 왕현칭은 떠나며 그 롤리중이 그 소중한 부분을 그냥 확 베어버리고는 그 형사 판결문을 그 위에 가려놨다고 합니다. 경찰들이 나중에 그걸 보고 이 복수극으로 혼란을 주려 한 거였죠. 네, 그들은 또 트럭을 운전하고 반대 방향으로 출발합니다. 형님, 이제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? 야, 황산이 아니면 우리 항저우 서호로 가야지. 그들은 트럭을 몰고 또 며칠 동안 운전하며 이 절강성 부근에까지 도착합니다. 하지만 그 부근에 도착하자 쉬웁니다. 뒤에 타고 있던 둘은 또 뭔 일이 있는지 그냥 비수를 꽉 잡고 내려옵니다. 야들아, 우리 이제 이 트럭을 너무 오래 썼어. 버리고 갈아탈 때가 됐다. 근데 우리 먼저 사고는 치지 말고 이 버스를 타고 서호에 가서 그냥 며칠 동안 푹 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시 작업 시작하자. 네, 이어 그들은 트럭이 지문을 그냥 싹 닦아내고 연장들을 그냥 큰 가방에 잘 숨깁니다. 그리고는 조용하게 그냥 버스를 타고 서호 관광을 그냥 제대로 즐겼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날 밤 또 하마터면 큰 일이 생길 뻔 했답니다. 네, 그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대충은 이러했답니다. 그들은 요 몇 차례 요 강도질 끝에 요 호주머니도 조금 두둑하니 밤에 술이 얼큰하게 된 김에 그냥 룸사롱에까지 갔답니다. 네, 그리고는 가서 그냥 화끈하게 물을 빼고 여관에 들어가서 잠자게 되었죠. 하지만 이튿날, 네, 일어나 보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. 숭즈쥔이 눈을 겨우 뜨니 자신이 그냥 쭐떡 다 벗은 채로 이 침대에 밧줄로 꽁꽁 묶여 있는 걸 발견했답니다. 그 앞에는 쉐메가 그냥 가위를 들고 이 숭즈쥔이 소중한 쪽을 예, 툭툭 칩니다. 야, 너 어젯밤에 아주 황홀했다며, 어?
어떻게 그리 좋았니? 네, 그리고 그 곁에는 왕의 친구와 짱더가 그냥 멀뚱멀뚱해 서서 바깥을 내다보면 그냥 담배만 태우고 있었답니다. 네, 사실 제일 처음에 이 쇠매를 납치했을 땐 그냥 셋 다 쇠매와 관계를 가졌지만 그렇게 며칠 지나자 쇠매는 그 중에서 숭즈쥔을 선택하고 그와만 관계를 가졌답니다. 뭐 숭즈쥔이 뭔가가 다른 두 명보다 돌출했겠죠. 그리고는 제 딴엔 그냥 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 생각은 어땠을까요? 쇠매는 가위를 들고 숭즈쥔이 소중한 부근에 대고 툭툭 치면서 지금 위협하고 있는데 네,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할게요 라고 하면 왠지 욕먹을 것 같아 계속할게요. 네, 그럼 그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이 더 있겠나요? 숭즈쥔은 아주 그냥 손이야 발이야 라고 빌었고 다시는 다른 여자랑 자지 않겠다고 이 맹세를 받고 풀어졌다고 합니다. 네, 이건 아주 많이 그냥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얘네들한테서 정상적인 경우를 바라면 안 되죠. 그렇게 그 뒤에는 이 숭즈쥔은 찍소리도 못 내고 쇠매의 소나기에서 그냥 놀았답니다. 그러면 그들은 하루 동안 이 서호 휴가를 끝내고 또 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. 네, 그럼 나머지는 8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. 짜이제!